거기 할까요? 저희가 어차피 양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상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효율적인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분위기 좋게 나눴습니다. 대표님이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랑 이태원 특별법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해서는 추가로 말씀 나누신 거 있으실까요? 그건 어떤 한 일례를 드신 거고요.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진행되는 민생 관련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? 어떤? 그 두 법안에 대해서. 그 두 법안에 대해서 제가 특정해서 말할 문제는 아니고요. 제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었으니까 저희 정과 당과 다 논의를 해서 이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저희 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? 안에서요? 네.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. 위원장님이 부탁드린 거나 뭐 협조를 요청하신 건 결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라든가 감정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랑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랬습니다. 위원장님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좀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어제 말씀드린 제가 며칠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.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. 4월 9일 10일에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. 게다가 수사의 결론이 그때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 통과되는지를 보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? 그대로 통과됐으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. 그 이후에 절차라든가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당에서 잘 정하겠습니다. 혹시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좀 논의하신 게 있을까요? 그걸 특별히 제가 논의한 바는 없고 저희가 어제 당 차원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거지만 발표하지 않았나요? 신속하게 재의결해야 된다는 방침이실까요?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경호 비대위원 그 좀 제국주의 역사관이나 식민사관에 대해서 좀 비판 제기되고 있는데요. 그 보도는 제가 잘 못 봤는데요. 그 보도에서 저희 당에서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낸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거부권 대신에 특별감찰관이나 이부속실 대안 마련 건의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?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.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든가 그런 부분은 꼭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민생 전반이라든가 제가 이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습니다. 당에서는 실제 워딩과 기사의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기사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없던데요.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않았고요. 당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민주당의 위원장인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중이라는 죄송합니다. 예예 좀 오늘 고발한 사람 워낙 많았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